신맛이 어떻게 하면 잡히지? 근데 이게 처음 저기다 올려놨을 때는 신맛이 없었는데 좀 생겼어요. 하루 그냥 저 위에다가 올려놨 방치했었잖아요. 그 다음에 딱 먹었을 때 신맛이 확 강해졌어요. 아 그래요? 살짝 쉰 거 아닐까요? 사운드로 막 이렇게 리얼하게 트름 소리를 들려드리면 진짜 리얼 사운드잖아. 아이 한 병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 둘한테. 맞아. 한 300 정도 350 정도 되잖아요. 다음에는 통을 이걸로 더 사야 되겠다. 그냥 이 작은 통이 좋은 것 같아. 딱 이렇게 가볍게 한 잔 좀 더 큰 통은 이렇게 먹고 한 잔씩 더 나올 거예요. 나도 지금 리얼 사운드 준비 중이었는데. 아 그래 빨리 터쳐요. 터뜨리고 편집하고 갑시다. 놀라서 안 나와. 걸렸어. 어떻게 안 나와. 그러네. 좀 더 모았다 해야. 신맛이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흔들어서 먹은 게. 아 그래요. 좀 더 숙성시키면 사라지려나. 일단 쓴맛은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아요? 그 이전에 담갔던 게 뭐였죠? 리얼에일. 아 리얼에일은 살짝 씁쓸한 맛이 있었잖아요. 얘는 그 맛이 전혀 없는데 도수는 훨씬 높은. 아, 왜요? 온다, 그분이
그러면 촬영 끕니까? 아니요, 그건 아닌데요. 네.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담갔을 때는 뭐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다 담가졌잖아요. 그때는 처음 하는 거라서 완전 도수가 낮은 거의 1.9도인가?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니까. 맞아요. 아까 병 밑에 약간 뭐가 가라앉아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아, 이게 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산미가 좀 줄어들고. 그래요. 이걸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? 그러면 자기가 이 수제 맥주 키트를 갑자기 사겠다고 했는데.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먹고 그때 가끔 생각나면 먹고 이 정도인데 자기는 맥순이었잖아요. 맞아요. 내 똥배가 다 맥주 똥배예요. 그래가지고 거의 맞물려야죠. 맥주를 좀 가끔 마트 가면 막 좀 이런저런 맥주 막 사서 먹었었잖아요. 맥주 만드는 키트가 특가로 떠가지고 샀죠. 맞아요.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특가를 한 번 놓치고 그 다음에 좀 덜 산 특가로 샀는데 아, 두 번째 결국 결제한 게 좀 덜 산 특가였어요. 네. 아, 아쉽네. 그러니까요. 제가 그때 자기한테 여보 이거 살까요? 했는데 그 빠른 결단이 없어서 어떡하지? 나은가 이러다가 지나쳤다가 그 강서 맥주 먹어보고 맛있네 하면서 이거보다 더 맛있대 막 이래서 사본 거죠. 그랬어요. 근데 진짜 우리가 자기가 처음 만들어준 그 맥주를 지금 거의 다 소비를 했잖아요. 근데 그거 먹고 지난번에 마트에서 아로마 오프로 만든 뭐 맥주라 그래가지고 시식을 요만큼 해보고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잖아. 근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그게. 아 맞아요 맞아. 진짜 맛이 좀 없더라고. 그죠? 맛없었어요. 너무 세요. 난 센 여자니까요. 나를 선택할 정도면 보통 센 게 아니죠. 근데 시중 파는 맥주보다 탄산이 세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리얼 사운드를 자꾸 내보내도 이 목넘김 같은 게 막 당당히 막 세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. 원래 막 가스 막 이런 거 먹으면은 진짜 콜라 먹을 때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넘어가잖아요. 근데 이게 그런 맥주는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탄산을 따로 주입하는 거잖아요. 네. 탄산수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 먹는 느낌이. 근데 나는 그냥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도. 탄산은 있으면서 그냥 쭉쭉 들이마시려면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생맥주도 약간 이 정도 아니에요?
등뼈집 먹으러 갑니까 제가? 리얼에일은 좀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얘는 호불호가 좀 있을 맛이에요. 나는 살짝 불. 아 그래요? 네. 어떻게? 그럼 내가 다 먹어? 아니요.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줍시다. 아 그래요? 아, 전 나 근데 좀 맛있어요. 그래서 이 조그만한 통에다가 담은 건 우리가 주로 먹고 그 1.2리터짜리 있잖아요. 그거를 많이 나눠줍시다. 친구네 놀러 갈 때 한 두 병씩 이렇게 먹자고. 혹시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들한테 택배로 보냅니까? 추첨해서 몇 개 드릴까요? 일이 너무 커집니다. 혹시 한두가 만든 수제맥주. 아니 근데 내가 네? 진짜 맛있으면 보내주겠는데 내 입맛에 별로잖아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주기에는 좀 그래요. 분들한테는 더 완벽한 맥주를 진짜 맛있는 거 와 이거 진짜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고 싶지. 아 좋은 생각이에요. 약간 아 난 먹기 싫으니까 먹든지 일단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. 약간 처리하는 느낌으로 주기는 싫어. 아, 맞아요. 그렇네요. 친구나 지인들 어차피 놀러 갔을 때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렇습니다. 저는 맛있어서 괜찮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못. 맥주라도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네요. 그렇죠? 우리 전에 그 수제 맥주 집 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맥주가 에일이었나요? 아, 두 번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. 두 번째 맥주. 응. 근데 그건 되게 제 기억으로는 약간 붉은 빛이 막 난 느낌이었는데 창포 에일이었나? 아니요 창포는 1번.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IPA에 약간 이런 표현을 좀 과하게 쓰면 환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진짜 막 IPA만 다 막 찾아서 막 종류별로 다 먹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어쩌면 우리도 딱 우리 입맛에 맞는 IPA를 못 만났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죠. 네, 나는 맥주 좋아한다고 어디 말하고 다니기가 좀 그렇네요. 그런 분들. 나는 그냥 맨날 맥주를 그냥 한 캔씩 먹던 사람으로서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맥주를 이렇게 최근에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자기 뭐 나 만나기 전에는 퇴근길에 맥주 한 캔 사서 딱 한 캔 딱 마시고 쓰러지듯 탁 자고. 아 근데 그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아 그래요? 짠. 그렇게 할
할 일이 없군요. 어떡해. 혼자 맥주 한 잔 마시고 잘 일이 없군요. 내가 같이 맞아주잖아요. 안주 없이 먹어도 괜찮은데요? 근데 제 이거 이번에 담글 때 조금 양 적게 담갔잖아요, 그죠? 근데 나는 지난 거보다 그냥 전에 그 에일 느낌의 그 정도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건 유달리 더 스타우트라서 진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, 그러니까 맥주의 맛이 굉장히 센 느낌이 들어요. 많이 먹기 좀 그래. 어, 조금씩 먹을 한두 잔. 기네스도 응급주잖아요, 그죠? 맞아. 원래 맥주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. 맞아. 난 기네스를 되게 좋아했죠.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. 여기서 이 산미가 빠졌다면 비슷하다. 더 좋았을까요? 어, 나는 좋았을 것 같아. 산미가 빠지면. 나 원래 신맛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맞아. 신걸 거의 못 먹으니까. 커피도 신 것이라고. 과일도 신 과일은 안 먹잖아요. 산성화돼 있어서 그런 거래요. 어디서 특히나 그래요? 네, 뻥이래요. 그렇군요. 뻥이었군요. 그 고등학교 때 이투스라는 과학 참고서가 있었는데 알아요. 거기에 딱 그게 나와 있었어요. 몸은 항상 일정한 pH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맞지 않는 말이다. 알칼리수 먹고 이런 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? 그럼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뭐 신 걸 먹어서 뭐 이렇게 뭐 중화를 시키는 이런 개념이 아예 틀린 거죠. 그러면 알칼리수도 무의미한 거예요? 그것까진 모르겠어요. 알칼리수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신 음식 먹는다고 뭐 몸이 뭐 이렇게 뭐 중성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. 지금도 있나 이투스? 내가 막 공부했을 때 나온 지 막 얼마 안 됐을 텐데 이투스라는 브랜드가. 그래요? 응. 나도 고등학교 들어본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인지도가. 그거 그냥 온라인 강의하는 사이트 아니에요? 아니요. 참고서. 아, 그래요? 그 문제집 막 이런 것들. 개념서. 개념서? 어, 막 수학의 정석 같은. 아, 진짜요? 그런 잘 건데 모르겠다. 과목별로 쭉 있었어요. 그때도 유명했겠지. 도둑 교과서가 붐이 시작됐었어요. 아, 그때. 아, 맞아. 나도 도둑 교과서 많이 본 것 같아. 뭘 봤어요? 지금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엄청 많을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어.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. 수학의 정석. 다들 그 요즘도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하나? 안 하나. 하지 않아요. 근데 수학의 정석 말고 왜 많이 보는 장부서도 있잖아요. 뭐였지? 영어요? 수학. 수학. 개념 원리. 아, 개념 원리인가? 그거 많이 봤나요? 근데 저는 수학의 정석으로는 공부를 안 해봤어. 개념원리는 진짜 없어져야 될 책이에요. 책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 개념원리 본 적이 없어서. 개념원리가 말이 개념원리지 그냥 개념 암기라서 거의 이런 식의 공식 딱 써주고 그 공식 연습 문제 그 공식 연습 문제를 계속 푸는 그런 식이라서. 아, 진짜 진짜 전형적인 주입식
수학 교육. 그래서 거기 있는 것만 풀다 보면 뭔가 하는 건 많은데 결국 수학적 사고력은 길러지지 않는 최악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들 그 책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사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래. 스포자였어요.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수학을 좋아했는데 끝까지 못했죠. 저는 스포자였어요.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자기가 스포자였던 건 나를 만나기 위한 그 신의 계시랄까 약간 운명의 큰 흐름이었던 것 같아. 내 운명이 그렇게 내 운명은 미국의 여군이야. 스포를 해서 신랑을 만나야. 근데 나는 수학의 정석 가지고 공부했거든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감지를 쓰는 게 아 수학을 감지를 써. 네, 수학을 진짜 수학을 매주 였나 한 장씩 감지를 써야 됐었어요. 주였나 일이었나. 그래서 애들이 보통 연습장을 가지고 수학 문제 풀잖아요. 근데 모든 애들이 A4용지에다가 수학 연습 문제나 뭐 그런 걸 다 풀었어요. 그리고 흑감지 가지고 막 사고 팔기도 했어요. 얼마였어요? 1,000원. 한 장에? 네. 좋다. 왜냐면 수학 많이 푸는 애들은 쌓이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았어요. 어, 자기도 샀어요? 근데 어쩔 수 사죠. 사본 적은 없어요. 왜냐면 어쨌든 이과였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수학 수업이 있었고 수학 과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감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아 맞다, 저기 이과죠. 네. 근데 수포를 했다. 수학을 봤죠.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때 8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어요. 그때. 아 포기했는데 57? 어. 80점 만점에? 잘 본 거 아니에요? 80점 만점 57점이었는데 저희 학교 평균이 73점이었어요. 그건 자기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니까. 그렇지 않을걸요. 5급이 나왔으니까요. 아 5급? 수학이 5급 나왔어요. 근데 수학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57점이 나왔는 거니까. 아. 심지어 전국의 수학 만점자가 1,000명이 넘어 7,000명 막 이랬었던 것 같아. 진짜 쉽게 나왔구나. 응.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을 포기한 건 날 만나기 위한 운명의 흐름이었어요. 그때부터 이미 딱 정해져 있었던 거.